코트 좀 벗고 그 옷 좀 은주한테 보여줘봐. 어머, 사모님. 이쁘냐? 네, 봄기운이 확 느껴지는데요? 이뻐요, 정말. 선생님이 사주셨어. 김민수! 데이트 잘 하셨어요? 그래. 사모님 이쁘시지? 선생님 사주셨대. 와, 화사하신데요? 고마워. 역시 우리 삼촌 안목 알아드려야 해. 잘 봐도 김민수, 나중에 너도 나한테 선생님처럼 해줘야 된다. 네가 하는 거 봐서. 해물탕이나 도와줘. 알았어. 선배 진짜 사람 감동시킨다. 나 강준모, 이은영 감동시키려고 태어난 사람이야. 진짜야. 누가 들으면 엄청 닭살인 거 알죠? 그래서 안 듣게 하잖아. 고마워요, 선배. 복희가 편지 썼던 거 생각나? 뭐랬죠? 사랑하는 시간만으로도 인생은 짧다고. 복희 애 늙은이에요. 지가 그런 걸 어떻게 알아. 그러게 말이야. 영미사? 복희네가 영미사 아닌가? 맞아요, 영미사. 근데 그거 영미사 제품이에요? 어? 진짜 영미사네? 근데 복희네 물건 아니야. 거긴 시장 물건만 만들잖아. 근데 언제까지나 호칭이 선배야? 네? 은영이가 준영 엄마면 난 준영 아빠 아닌가? 우리 호칭 정리부터 하자고. 피순댁 한잔해. 내 이거 뭐 취하는데? 걱정 말고 마셔. 취하면 내가 업어다 줄게. 아이고, 아저씨가 내를 넘을 수 있어요. 내가 이렇게 보여도 아침에 딱 일어나면 팔굽혀가지고 이거 엎드려서 저리 팔굽혀기를 500번씩 500번. 어? 에이, 아저씨 뻥이 너무 심하시다. 아줌마, 걱정하지 마세요. 취하시면 젊은 봉수가 있습니다. 아이고, 집에 들어가갖고 뭐 꼬집힐 때 낄 일 있나? 걱정 마세요. 봉수씨 얼마든지 빌려드릴게요. 어째 말이 좀 이상해요? 그치? 미성년자 옆에서 말이 조금 세지? 아, 미성년자 미성년자. 저 미성년자 아니거든요? 이제 20세 된단 말이에요. 알았다 알았고 도모법부터 한번 말해봐봐. 술 취하고 나면 우리가 들어도 기억을 못 나거든. 쉽게 설명하면요, 직원이 20명이에요. 시설도 잘 돼 있다는데 사장이 돈을 왕창 빼먹고 도망간 공장이 있어요. 그 공장을 우리가 인수하는 거예요. 돈은 딴 사람이 되고. 그러니까 우린 돈 드릴 필요가 없어요. 일종의 동업이죠. 그 돈 되는 사람이 누군데? 사장한테 돈을 뺏긴 사람이요. 그럼 저기 혹시 사채업자? 정말 사채업자야? 네, 그 아저씨는 공장을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골치 썩고 있거든요. 우리가 구세주예요. 근데 이걸 빌미로 그 자식이 더 추근댔거리는 거 아니야? 그러지 못하도록 못을 박았어요. 빨리빨리 드세요. 다 타요. 그럼 그쪽이랑 공장 합치는 거야? 아니, 구정 전까지는 지금대로 해. 제2공장 오픈하면 이쪽에서는 시장 물건 안 만들 거야. 양품점에 내가 넣은 있지? 그런 고급한 옷 만들 거야. 새 공장에서만 시장 물건 만들어. 그쪽에 미싱이 20대니까 물량이 많아도 충분히 소화해낼 수 있을 거야. 근데 쎄빠지게 일해갖고 사채업자 좋은 일만 시키는 거 아이가? 그렇긴 안 될 거예요. 자신 있지? 네, 사채업자 아저씨는 제가 책임질게요. 네, 우리 한 사장만 믿자고. 어? 그래, 잔들 들어. 네? 야, 다 같이 건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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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맛 좋다. 분호가